설한사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요, 목포의 돌짜장이라는 곳입니다. 아, 여기 좀 인스타에도 좀 핫하게 많이 올라왔었던 곳으로 제가 미리 좀 알고 있었던 집인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또 굉장히 또 팬심이 또 있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촬영을 좀 해주실 수 있냐고, 원래도 한번 와보고 싶었던 집이었는데, 이렇게 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돌짜장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된 영상이고요. 어느 정도 홍보의 목적이 있는 그런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먹고 돌짜장. 자, 탕수육도 한번 먹어봐야죠. 어우, 초점 14,000원. 어우, 사장님이 직접 담근 파김치. 자, 이야. 호호호. 자,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이게 저 몇 분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인가요, 이게? 보통 3인 이상, 3인부터. 아, 3인 정도 해가야 되지. 2인에 3인. 좀 먹성 좋으신 분도 한 2인 드실 수도 있고, 네네, 한 3분 정도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 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뜨거우니까 좀 조심히 드셔야 되고. 어휴. 오야. 냄새 칼칼하면서 면이 살짝 도톰해요 하면서 씹히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면도 쫀득하고 양 이 정도 보니까 세 분 정도 드실 수 있는 이 정도 분량으로 친다면은 예. 그리고 많이 또 비싸다 할 정도는 아니고 예. 엄청 뜨거우니까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실 때. 자기 직접 담으신 거라더니 지금 맛있게 잘 익었네. 자, 탕수육 됐죠? 25,000원. 오, 딱 약간 옛날 탕수육 감성 느낌이 딱 나네요. 보면. 아, 소스에다가. 옛날 탕수육 느낌. 아, 맛있어요. 저 약간 요즘 찹쌀 탕수육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 탕수육 느낌 딱 그 밀가루 씹으면서 딱 안에 고기 딱 잘 씹히는 예. 그런 느낌의 탕수육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딱 이거네. 예. 어우. 선생님, 자, 콜라 하나만 주시고요. 그리고 아, 네. 요거 잔은 이제 요거로 쓰시잖아요. 연태고량주 잔은 에 놓으시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아, 짜장면에 무슨 술을 먹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짜장 소스 양념이랑 이런 게 요런 독주, 예. 요런 거가 또 굉장히 또 잘 맞습니다. 자, 오늘 연태고량 한 잔에 아, 요거를 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이 오징어 같은 거 해물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거하고 짜장고기 그리고 양파 이런 조각 같은 거 싹 해가지고 면은 많이 말고 딱 이렇게 조금만 싹 해서 이거로 또 술 한잔 하시면 또 괜찮습니다. 아, 사서 아우. 아, 좋아요. 적당한 짜장 양념이 기름짐이 아우 이 연태군장이랑 잘 맞아. 야, 이거 좀 궁금합니다. 군만두 이 짜장 소스에 딱 버무려진 군만두. 자, 여기다 한 잔 해봐야지 또. 자, 아이 진짜.
짜장 소스를 좀 더 무조건 먹어야겠다. 야, 맛있는데 연해요, 살짝. 충분히 또 소스가 배어 들어가게. 아니면 구멍을 살짝 내서 여기다 소스를 좀 넣어가지고 먹어도 괜찮겠네요. 아. 근데 여기 간판 이름도 돌짜장인데 짬뽕이 아예 없어요. 짬뽕을 안 하신 이유 조금 궁금한데 좀 이따 한번 사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좀 땀이 나네요. 매콤해가지고. 와. 아유, 너, 봐서. 요번엔 만두 구멍 뚫어가지고 짜장 많이 들어가게 해서. 아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뜨겁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연태군양에 이 소맥 타듯이 이 맥주를 타가지고 딱 먹으면요. 살짝 파인애플 그 음료 비슷한 맛이 딱 납니다. 괜찮아요. 목넘김도 좋고. 자,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술이 사라지는 맛으로 할 건데 구경할 거 마세요. 연태고량주를 넣고 여기다가 맥주를 딱 넣습니다. 네. 이러면은 약간 파인애플 음료 향이 싹 나면서 네, 목넘김 좋고 괜찮습니다. 아, 자, 그냥 사사. 어우, 파인애플 향 딱 나네요. 어. 아, 그 달걀. 나 짬뽕을 안 하시는 이유를 한번 여쭤봤더니 만약에 짬뽕까지 하시게 되면은 너무 좀 중국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가는 게 싫으시대요. 이 돌짜장에만 돌짜장이랑 탕수육. 탕수육도 이제 판매하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 언니 돌짜장만 판매하시다가 이것만 좀 맛을 내는데 좀 집중을 하고 싶으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아직 메뉴를 또 추가하실 생각 없으시다고 합니다. 배가 좀 찼는데 여기 볶음밥은 진짜 꼭 먹고 가야 된다고 메뉴에도 딱 써있거든요. 아, 배가 좀 찼는데도 그래도 한번 볶음밥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살짝 자작한 느낌 나게. 오야. 아우. 아우. 아우, 야. 야, 김에 딱 해가지고. 볶음밥을 꼭 먹으라는 이유가 있구나. 맛있네. 야. 특제 소스랑 잘 들어가지고요. 어우, 배부르네. 진짜. 맛있게 한번 아우 잘 먹어봤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먹고 오시면은 뭐 해산물이나 이것저것 뭐 다양한 먹거리 좀 즐기시는 것도 좋은데 그중에 이렇게 딱 맛있는 돌짜장집도 있다 한번 기억하셨다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